올 연말 예산교사한테 우리 남양주에 큰 힘을 실어주신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박동근 국회의원이 이곳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입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긴 합니다만 또 약간 좀 뜨겁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편안한 시간도 보내시고 또 평소 쌓인 스트레스도 푸시고 그런데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는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것. 이번 주말에 오늘까지 우선 사전투표 잘 해주시고 4월 1일 날은 사전투표 못한 분들 다 손잡고 가서 가족, 친지, 친구들하고 투표장에 가서 옆에 있는 최민희 남양주 시장 꼭 만들어주시라고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어제 제가 국회에서 빨리 추경 주자,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었으니 더 두텁게, 더 폭넓게 주자. 그러면 대통령이 좀 약속을 지켜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국민들한테 반쪽짜리 추경해서는 안 되고 온전하게 소급 적용해서 손실 보상하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좀 지켜주시라. 왜냐하면 이번에는 추가세수,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걷힌다고 해가지고 재원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도 야당도 공의 법안을 발의해놨어요. 이번에 그 소급 적용을 안 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 약속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속대로 합시다. 국민들한테 한 말씀 지켜주세요 라고 지금 이 추경 막바지에 와 있는데 대통령이 선물을 확 끼얹어버려요. 어제 저녁에 이미 국회는 5시에 오늘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합의를 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도 일찌감치 국회에서 퇴근했답니다. 그런데 대통령 혼자 청와대, 아니 이제는 용산 집무실에 앉아있으면서 왜 국회는 안 하냐고 그렇게 보여주기 쉬움을 했습니다. 이게 국회를 존중하는 입법부를 대하는 과연 대한민국 태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태도여야 되는지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꼬집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민생 챙겨야 합니다. 근데 그 민생 챙기는 것의 출발점은 대통령이, 정부가, 여당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부터 지켜라!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한시라도 빠르게 좀 더 두텁게 추경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손실 보상도 하고 손실 보상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 책임 있게 답변을 주십시오. 본인이 왜 한 말을 이렇게 쉽게 뒤집으면서 그 책임을 국회 민주당에 전가하는 것입니까? 방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민생 우선적으로 챙기려면 추경 한 시간이라도 빨리 처리하려면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시라.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대통령이 향후 5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정말 국민의 이 마음을 천금처럼 여기려면, 자기 말이 돼서도 그렇게 정말 천금처럼 무겁게 생각하려면 너무 한쪽에 힘을 확 쏠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보여진 거 보세요. 자기 주변에 검찰총장 당시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 죄다 대통령 비서실에 앉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떡하니 복식을 지켜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도 다 법무부에서 하겠답니다. 무섭습니다. 이렇게 죄다 검찰 공학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들 보니까 국민이 불안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나라가 발음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자기 위해서라도 너무 검찰 공학을 찾지 마라. 그리고 너무 인사에 있어서 전행을 일삼지 마라. 중심을, 균형을 잡도록 더불어민주당에도 힘을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우리 시민 여러분,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6월 1일 날 여러분께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아주셨던 1614만 7,783명의 그 마음 다시 모아주십시오.
이 나라가 바로 갖고 있어 절실한 필요입니다. 우리 민주당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리고 아쉬움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서겠습니다. 국민들의 사랑 다시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저희가 더 변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서는 너무 합격에 힘을 쏠렸을 때 독선과 오만으로 치달 것이고 그 빼놓고서 하니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을 균형을 마치 배 평수처럼 잡아주시라 이 말씀을 간곡히 우선 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그래도 뭐니 해도 일꾼 뽑는 선거 아닙니까? 제대로 일할 줄 아는 사람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신 우리 최민희 남양주 시장 후보, 저랑 함께 19대 국회에서 손발을 맞췄던, 허브를 맞췄던 저의 너무나 친한 선배님에서 누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당시 초선 때 아마 웬만한 국회의원 10명 몫을 다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방송위원회에서 장관급 역할도 다 하셨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TV만 켜면 나오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촌철 살인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 제대로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분이 그동안 억울한 사연을 다 이제 벗어던지고 이제 우리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일하겠다, 땀방울로 이 남양주 구석구석을 적시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일꾼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양주가 안고 있는 문제들 많습니다. 그 출발점은 유능한 일꾼을 뽑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남양주 시장의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남양주가 풀어야 될 여러가지 경제, 근육소통 인프라의 문제, 여기에 계신 우리 종천원 함께 손맞잡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뽑아 주셔야 됩니다. 저는 현재 우리 종천원님 국토위에서 그리고 지금 그전에 법사위에서 매우 활약한 거 잘 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유능한 사람들끼리 손발을 맞춰주시면, 손 맞춰주시면 남양주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겠습니까? 제가 보증합니다. 이 두 사람을 보증하기 위해서 특히 최민희 시장 만들어주시면 올해 연말에 국회에서 내년도 600몇 조 되는 예산 통과시키는 절차를 밟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부족해서 대통령 선거는 저희가 부럽혔습니다만은 그래도 원내 일당으로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그리고 법안 하나 다 처리할 때마다 우리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그 중심을 잡고 갈 텐데 내년도 남양주 발전에 필요한 특히 남양주의 여러 가지 교통과 문화, 복지, 교육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실하게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옆에 있는 우리 최민희 의원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이렇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은 지금 여론조사에 10%가량이 응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즉 과속 편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당시에 지지한다고 응답했던 사람들은 6.5%가량이 지금 응답하고 있습니다. 즉 과대 편집되고 있는 것이죠. 이 차이만 해도 한 17%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시 투표장에 나오게끔만 해도 우리는 최민희 시장 확실하게 당선시키고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유능한 일꾼들 반드시 당선시켜서 남양주의 미래 희망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어제 오늘 있었던 사전투표 나 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이 부족하지만은 정말 더 사랑의 해초리 들어주시고 싶은 그 마음들을 다 하나하나 끌어모아서 6월 1일 지방선거 본투표까지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도록 꼭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우리 민주당이 주신 사랑 10배 100배로 지역별로 보답하겠습니다. 최민희를 꼭 시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신 박홍근 의원께서 또 시간을 내서 직접 호평동을 찾아와 주셨고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올 연말 예산결산 때
우리 남양주의 큰 힘을 전해주신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